오늘은 제가 패셔너블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가 좋고 촬영 기법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부터 스타일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런 영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패션 디자이너로서, 스타일리스트로서, 패션 에디터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는 라이프스타일까지 일을 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누구였다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영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화 속에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인테리어, 그래픽 디자인, 타이포그라피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영화 속 여행지 이야기에서도 말하고 매번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화양연화. 완벽하죠. 스타일링에 있어서. 왕가위 감독이 그렇게 스타일링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옷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소품 하나까지도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데 있어서 화양연화만큼, 왕가위 감독만큼, 영화마다 스타일링과 조명과 이런 것들이 완벽한 그런 감독이 있어요. 웨스 앤더슨 감독. 웨스 앤더슨 감독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좋아서 즐겁게 보다 보니까 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더라고요. 그 유명한 로얄 테넌바움도 그렇고, 한동안 로얄 테넌바움 따라잡기 스타일링 팁이라던가 화보라던가 장난 아니었죠.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가 의상으로 다알수 있을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줬는데요. 로얄 테넌바움이 2001년도 영화라고 한다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고 젊은 분들도 알수 있을 만한 것은 더 그랜드 부다페스트라던가 문라이트,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웨스 앤더슨 감독이 재미있게도 철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묘사, 사람들의 마음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의상이나 스타일로 나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로얄 테넌바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라코스테가 급 매출, 완전 수직으로 올랐고요. 기네스 펠트로가 입었던 스트라이프의 원피스 같은 것들은 완판이었고요. 버킨이 또 다시 잘 팔렸고, 밍크 코트에 버킨백의 라코스테는 공식 같았죠. 그리고 토즈 신발, 학생화 같은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단발머리에 스모키 아이까지 해서 한몇년 동안은 그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로얄 테넌바움의 포스터는 한동안 많은 카페에 붙여져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벤 스틸러가 아이들과 함께 입었던 아디다스 3선 트레이닝복. 이소룡이 노란색 트레이닝복이었다고 한다면 벤 스틸러는 빨간색 트레이닝복이죠. 테넌바움 집안은 엄청난 테니스 선수였거나 했는데 다들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러면서 아버지 지네크만이 병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다시금 가족으로서 겪게 되는 갈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더 웃겼던 건 각각의 스타일들이었어요. 그냥 정말 70년대 스타일의 수트를 입고 보리스와 같은 느낌의 테니스 선수처럼 나왔던 룩부터 시작해서 기네스 펠트로 룩까지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영화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내내 맨데스 케이크집의 유니폼부터 시작해서 호텔 유니폼, 매니저의 의상부터 마담 니의 의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상과 인테리어와 하다못해 호텔 키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것 때문에 많은 호텔들, 많은 카페들이 이름 다 바꾸고 키 바꾸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났는데요. 마담 디의 경우에는 클림트의 그림에서 영감받은 것 같은 굉장히 골저스하고 미스테릭한 그리고 황금색과 페이즐리 문양이 막 겹쳐진 것 같은 굉장히 고저스한 색상의 패턴의 옷을 입는가 하면 퍼플과 레드의 조합이라던가 핑크와 블루의 조합이라던가 굉장히 유럽식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필터가 끼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미스테리함을 더욱더 증가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었죠. 저는 사실 웨스 앤더슨 영화 중에서 스티븐 지소와의 해저 생활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노란기가 감도는 블루에다가 스니커즈를 신고 오렌지색 해양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우스픽에 나오는 애들보다도 비니가 더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윌리엄 데포 같은 그런 캐릭터가 강력
격렬한 사람조차도 핫 오렌지 컬러의 비니 모자가 너무너무나 잘 어울렸는데요. 사실 웨스 앤더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빌 머레이죠.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에서도 빌 머레이가 잘 등장하는데요. 소피아 코폴라가 왜 빌 머레이를 좋아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유머러스한데 그 유머러스함이 굉장히 시니컬하죠. 굉장히 틱틱거리면서 웃기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빌 머레이를 저도 좋아하는데 웨스 앤더슨하고 소피아 코폴라가 빌 머레이를 항상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도 재밌었고요. 최근에 문나이트라던가 프렌치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로얄 테넌바움의 요즘 버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연출되어 있기도 해요. 저는 정말 소피아 코폴라를 좋아해요. 제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저희 집안이 엄청난 집안도 아니고 제가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나 저한테 만족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 하는 사람이 바로 소피아 코폴라예요. 아버지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니콜라스 케이지가 사촌이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철학이 곁에서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다 정답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녀가 만드는 영화를 보면서 참 괜찮은 생각을 가진 여자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녀의 만든 영화를 좋아하는데 플러스 알파 그녀의 스타일링이 너무 좋아요. 소피아 코폴라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이라던가 소피아 코폴라가 만드는 영화의 이야기, 메시지 그리고 그 스타일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피아 코폴라 가방에 그려진 그림 스테판 스프라우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피아 코폴라 가방에 낙서를 한 걸 보고 루이비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을 때 마크 제이콥스가 그래피티 아트를 넣은 모노그램 백 들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렇듯이 소피아 코폴라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나 패션, 영화적으로나 많은 영향을 주는 뮤즈이자 트렌드 리더이자 패션 아이콘이자 오피니언 리더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저는 소피아 코폴라가 만든 영화들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랑도 번역이 되나요? 여기에서도 빌 머레이가 나왔죠.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그 의상이라던가 마카롱이라던가 샴페인이라던가 컨버스라던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스타일링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썸웨어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썸웨어로 아마 상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에는 꼭 나오는 것들 있죠. 빌 머레이라던가 스칼렛 요한슨이라던가 라이언 맥킨이라던가 유겐 텔러 같은 그런 느낌의 자연스러움 햇빛이 항상 들어가 있고 음악, 옷, 패션, 스타일들이 항상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를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블링링이라는 영화를 비행기 아니었나 영국에서였나 봤었었는데 그거는 실제 있었던 범죄 영화인데 소피아 코폴라의 감성으로 만들었어요. 10대이 LA 베버리 힐스의 유명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계속 입고 셀카 찍고 페리스 힐튼의 집에는 12번이나 들어갔었대요. 도둑질을 하러. 그런 영화를 블링링이라고 해서 소피아 코폴라가 만들어 패셔너블한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영화가 있죠. 바로 피터 그리너웨이입니다. 피터 그리너웨이를 말하자고 한다면 1980년대의 웨스 앤더슨 같은 그런 사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화를 찾아볼 정도로 좋아했었는데요. 1981년도였나 89년도에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가 나왔었어요. 바로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이 영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실험적이고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연극 같았어요. 그래서 연극 무대 처럼 한 장면이 이렇게 이 영화 의상을 바로 장폴 고띠에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향수 브랜드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장폴 고띠에는 마돈나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가장 핫한 디자이너셨어요. 그래서 마돈나의 의상부터 시작해서 가장 핫하다는 것은 다 했는데 바로 피터 그리너웨이가 장폴 고띠에에게 의상을 부탁했죠.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헬렌 미렌이에요. 헬렌 미렌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던가 최근에는 할머니 역할밖에 안 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정사신을 찍기도 했던 여배우예요. 홀란다이스라고 하는 미슐린 가이드에 몇 번이라도 올랐을 것 같은 그런 특급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홀란드와 파라다이스를 합친 거라는 뜻에서 홀란다이스를 운영하는 알버트라는 사람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홀란다이스의 요리사 그리고 헬렌 미렌의 조지아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여기에서 각 인물들의 의상이라던가 조명들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조명이 초록색 조명, 붉은 조명, 파란색 조명으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장소도 바뀌어버려요.
그려요. 굉장히 기상천외하면서도 아름답고 그로테스크하고 파격적이고 우리나라에선 10분씩이나 삭제가 돼서 삭제된 영화를 뭐하러 보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기계스럽고 그런 영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영화다라는 평까지 들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오늘 패셔너블한 영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좀 약간 넘나들긴 했는데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바이바이!